네, 초등학생 수영 대회에서 16명이 무더기로 실격된 가운데 학부모들이 경기 운영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인천 문학 박태환 수영장에서 열린 인천시 교육감배 초등학생 수영 대회 남자 기형 200m 종목에서 3위에서 6위를 차지한 4개 팀 선수 16명이 실격됐습니다. 심판진은 짝수 주자가 반드시 물속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고 설명했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심판진이 출발대에서 시작해도 된다고 말하는 등 혼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회 주최 측은 경기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면서 실격 처리를 무효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